저희가 앞서서 2패를 했는데 첫승시가 좀 느렸는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자세한 건 말씀 못 드리지만 이제 저희 아, 그치. 팀의 약점 뭐 약점 위주로 저희가 잘 되고 있는 부분은 그냥 냅두고 저희가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 위주로 그것만 계속 고쳤습니다. 사이드 라인이 이제 인원이 누가 가야 되고 뭐 언제 붙어줘야 되고 그런 움직임 위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. 예상 못했습니다. 저희가 문제 첫 주차에 진 걸로 이제 문제 됐던 그거를 피드백하면서 막 그렇게 확실하게 고쳐졌다라는 느낌을 안 받았었는데 막상 대회에 가고 보니까 그게 그래도 한 80%, 90%는 완벽하진 않아도 그 정도는 돼서 되게 스무스하게 이긴 것 같습니다. 보통 이제 블루 팀에서 전령을 먹기가 되게 힘든데 그 블루 팀에서 첫 싸움이 전령 쪽이었는데 전령 때 저희가 싸움을 크게 이겨서 0대4였지만 그래도 0대10만큼 그래도 많이 유리하다. 되게 유리하게 시작하는구나. 그런 걸 느꼈습니다. 블루 팀 입장이래. 레드 팀 입장이. 네. 서포트 정글이 역시 호흡이 좀 많이 중요한데 에포트 선수나 크로커 선수나 이제 서로 잘 땡겨주고 약간 호흡은 맞춰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. 그 완벽하지는 않아도 지금 단계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나르 상대로 상성이 좋고 또 저희 정글이 그레이브즈인데 그레이브즈는 정글링을 해야 돼서 그 봐줘야 할 라인이 적으면은 좋은데 아칼리라는 챔피언을 또 혼자 잘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좀 맞아서 아칼리를 뽑은 것 같습니다. 좀 이겨야만 할것 같아요. 어떤 양상? 저희가 이기는 양상으로 저희가 꼭 이겨야 되거든요. 저희 진짜 꼭 이겨야 되거든요. 그래서 좀 이기는 양상으로 갈것 같습니다. 1주차 때 제가 완전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풀업은 기본 잘 되면은 이제 3등, 4등, 2등 결승까지 약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런 목표가 안 변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곳으로 스프링 목표는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어요. 못본지 되게 오래됐는데 그래도 응원하신다는 거에 저는 또 믿어 의심치 않고 굉장히 믿고 있고 또 제가 작년에 보여줬던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시겠지만 제가 이번 연도 경기 봐서 알겠지만 지금도 더 보여줄 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 이겼습니다.